25년 만에 아, 이거 캐리비안 베이를 역시 황정은 황정은 도센스 좋았어요 좋았어요. 여기는 캐리비안 베이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파도풀에 나와 있습니다. 파도풀은 개장 당시부터 많은 인기를 끌었고 사람들이 이 파도 치는 원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궁금해 하셨죠? 저도 파도풀 정말 좋아하고 항상 궁금했는데요. 파도가 들어갈 때마다 되게 높아서 되게 물먹은 기억이 엄청 많이 남거든요. 저는 항상 궁금했던 거는 어떻게 이렇게 높은 파도를 만들어내는지 그 원리가 항상 궁금했거든요. 아, 파도의 비밀을 밝히기 전 전편 문제에 대해서 정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리비안 베이에서 전체 물이 정화되는 시간은 몇 시간일까 하는 문제를 드렸는데요. 아, 정답은 2시간! 네, 정답을 맞추신 분에게는 여름에 꼭 필요한 필수템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는 그 파도의 비밀을 알아보기 위해서 중요한 장소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네, 이 공간은 파도풀 제어실입니다. 아, 여러분들이 아까 밖에서 보셨던 파도풀장 정면에 아, 보이는 건물 또 뒤쪽인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10개의 수문이 있습니다. 10개의 수문으로 한꺼번에 같은 시간에 많은 물을 쏟아내면서 파도를 만드는 원리입니다. 여기서 자동으로 제어해서 파도를 만드는 시스템으로 간단하게 이 안에서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만드는 과정은 상당히 좀 어려웠죠. 혹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당시에는 대한민국에 실제 사례가 그때 당시 없었고요. 저희가 최초로 시공하는 상태였습니다. 설계사와 협의해서 삼성의 독창적인 공법을 제안해서 그 비용을 절감하고 또 안전하게 지을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역시 삼성이 삼성했네요. 심지어 캐나다에서 온 설계사도 저희 공법을 배워서 갔고 지금 현재 25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잘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파도 치는 현장으로 이동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네. 그 외부에서 치는 파도는 최고 높이 2.4m까지 칠 수 있고요. 아, 제어실에서 제어를 해서 지금은 1자 파도가 치고 있지만 V자 파도라든지 물결무늬 파도라든지 여러 가지 연출이 가능합니다. 근데 현재는 안전상의 이유로 1자 파도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니까 빨간색과 노란색 부분에 라이프 가드님들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참고로 저 빨간색 이유는 수심이 깊어지기 때문에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들어갈 수 있고요. 저 노란색 부분은 파도가 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부딪힌다거나 아이들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라이프가드들이 그 구역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선물가게 구독자 여러분들께 문제를 내겠습니다. 혹시 멘티님께서 아신다면 살짝 귀뜸만 해주시고요. 저희가 방금 전에 본 파도풀의 제어실에서 파도를 치기 위한 수문은 총 몇 개일까요? 선물가게 구독자 여러분, 댓글로 정답 남겨주시면 선물로 에버랜드 티켓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수고해 주신 인모멘티 지연멘티님, 그 더운 날씨에도 오늘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도 25년 만에 이거 캐리비안 베이를 같이 둘러보니 고생했던 생각이 납니다. 예전에 본사 직원들이 한 100명이 와서 같이 유수풀 공사를 위해서 삽질을 했던 생각도 나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직까지도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보니 상당히 좀 뿌듯합니다. 멘토님들은 어떠셨는지 한번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제 전공이 건축설비와 관련된 이런 현장 경험들을 할 수 있었던 게 너무 감사했고요. 저와 비슷한 전공을 지금 공부하고 계신 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정말 좋겠고 또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소중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캐리비안 베이 항상 물놀이만 하러 왔었는데 오늘은 뭐 파도풀 제어장도 보고 진짜 특별한 건축 투어를 한 것 같아서 저 또한 너무 소중했던 경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랜선 건축 투어 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도슨트 시리즈가 계속될수록 구독자 여러분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삼성물산에 궁금한 현장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현장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도슨트! 들어갑시다! 들어갑시다!